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만 형벌. 아, 형벌하고 또 과태료까지 하면은 한 세 개 법령제 아, 예, 가장 마지막입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우리 교육도 별표 세 개 놓으시고 교육. 자, 꼭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매년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 세 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 실무교육 먼저 받고 나서 2년마다 연수교육. 그러면 누가 실시하나, 누가 받나, 몇 년마다 받나, 언제 통보가 오나 하게 됩니다. 통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먼저 받고요. 4일 동안 박수에게. 그래서 실무교육 받은 후 그리고 딱 두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호소. 자, 이 사람은 법률 바뀐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사고 친다. 우리도 합격하면서도 공법 세법 많이 바뀔 거니까요. 맨날 바뀌어. 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라고 소속 공인주사 이렇게 실무교육 받은 후 그리고 몇 년마다 받는다고요? 2년마다 꼭 욕하면서 그입니다. 정말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아주 2년전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 안 받으면 500만 원이냐 과태료가 날라온다는 겁니다.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올 겁니다. 그입니다. 가서 받아야지 안 받았다가 500만 원 받는다 그입니다. 2년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나 누가 실시한다 나왔고요. 그죠? 시도지사 누가 받는다, 몇 년마다 받는다,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나머지 사람 아예 안 됩니다. 국장도 안 되고 등록관청도 안 되고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연수교육 실시할 거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 안 받으면 과태료 날아와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볼까요?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꼭 해줍니다. 몇 개월 전에 그입니다. 1개월 전입니다. 2로 계속 끝납니다. 우리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할 경우는 저 실무하고 직무는 통보가 안 나와요. 가서 알아서 받아야 돼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으러 주기적으로 꼭 올 건데 얼마라고요?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2개월입니다. 이렇게 2년마다 바꿔 또 2개월 전에 오고 계속 욕 나올 정도로 1호 다 끝납니다.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일시라든지 장소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우편물 날아갈 거니까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93페이지 보실까요? 이 교육 내용을 한 번도 아예 어느 시험에서도 한 번도 안 내봤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법률 지식인가, 법제도 변경인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먼저 교육 내용 보실까요? 뭐가 많이 바뀌어서 변경. 이렇게 변경 나와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 정말 이렇게 변경이 나와야 됩니다. 저기 실무 가면 법률 지식.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법제도의 변경 사항. 그리고 두 개는 다 똑같습니다. 중개나 경영 실무, 그다음에 직무, 직업 윤리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변경에다가 정말 동그라미씩 2년마다 엄청 변경이 돼서 법도, 제도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보실까요? 시간은 아주 그냥 매년 내면은 안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얼마 개입니다. 이걸 3시간, 4시간 이렇게도 내봤었다. 그입니다. 먼저 교육 시간 보실까요? 자, 이틀, 28에 16. 그리고 이제 꼭 하루는 오전만 하고 밥 먹고 저기 사무소 가 잠금 밖에 이럴 겁니다. 자, 먼저 12시간 이상. 그리고 정말 28에 16입니다. 자, 항상 우리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오전에 4시간, 밥 먹고 또 4시간. 해갖고 그냥 교육받다가 아주 쓰러질 정도가 될 겁니다. 그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28에 16. 좀 아까 이틀이니까 정말 28에 16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마지막 날은 오전만. 4시간 빼둘게. 그러니까 12.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실무 교육받으실까요? 근무하려면, 개업하려면 교육받아. 요게 이제 실무 교육입니다. 제일 빡센 교육.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그리고 가로 잘 보실게 모든 사람 전원입니다. 여기다 3분의 1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법인의 경우는 사원 그리고 임원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근무를 하거나 말거나 임원 사원은 다 받아.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직무 이런 적이 있었는데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라고요? 실무교육 받아라. 자, 이제 개설 등록 신청하는 대표자하고 소속도 나오긴 나올 건데 하단에 받아 오게입니다. 그럼 언제 받을 건데 괜히 받아놓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돈만 날아가. 자, 먼저 뒤에 볼까요? 자, 등록 신청일 기준에서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일 기준에서 1년 이내. 그러니까 딱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니까 괜히 받아놓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받고 1년 지나면 아예 효력 아예 그냥 소멸합니다.
약발은 딱 1년이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이 해당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 근데 여기다 꼭 요 사람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먼저 기업법 보실까요? 폐업 신고한 후 업무하다가 손을 뗐을 때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잘 활용해라. 그럽니다. 365일 지나면은 다시 받아. 제가 다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옥상에 끌려갑니다.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할 때. 1년 지나면 정말 다 까먹잖아요. 이러니까 사고 치기 전에 또 받아. 대신에 1년 이내는 실무급여 안 받습니다. 1년 이내면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봤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속 공인주사도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끝나고 1년 이내에 신고 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한다. 그러니까 소속으로 있다가 나 개업할래. 그래서 그래도 1년 이내는 괜찮다는 겁니다. 1년 이내는 실무급여 안 받아도 돼. 요 사람 보고 자꾸 받으래. 그러면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합니다. 다 아는데 뭐하러 또 받아. 이렇게 합니다. 아예 그냥 가갖고 주무시고 계시게 이럴 겁니다. 꿈이 없잖아. 4일 동안 빡세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대표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속 중개보조는 아니다. 합니다. 걔는 커피만 타면은 네, 돼.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자, 사람은 똑같아 시도지사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소속하고 같이 같은 강의실에서 같이 그냥 사의를 받아요. 기입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또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할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또 1년이요. 기입니다. 1년 이내. 근데 1년 지나면 다시 받아요. 기입니다. 1년 이내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실무급여 안 받아도 된다. 다 아니까. 기입니다. 다 아니까 1년 이내는 안 받아요. 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내용 보실까요? 교육 내용 이제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기는 법률 지시. 좌우 위에는 법제도 변경. 이거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법률 지시. 여기다 법제도 변경 그러면 안 됩니다. 법률 지시. 개론 빼면 다 법이잖아요. 법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자. 사고 치지 말고. 그입니다. 법률 지시. 그리고 뒤에는 두 개 똑같습니다. 경영하고 중개 실무. 그다음 직업 윤리. 하여튼 법률 지시, 저 위에 법제도 변경.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보실까요? 정말 제일 빡센 교육입니다. 4일, 48에 32. 거기다 이제 하루는 오전만, 꼭 하루는 봐줍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만 하고 밥 먹고 니네 사무소 가서 계약금 받아.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28시간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간만큼은 매년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와. 기억하십니다. 여기다 12 이러면 말이 안 되겠습니다. 28에서 32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맞습니다. 보조원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근데 여기는 등록관청도 나옵니다. 시도지사 옆에 등록관청 저기 1번에 연수교육도 시도지사만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시도지사만 근데 직무교육 간단한 교육이니까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이니까 등록관청 너더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등록관청이 등록관청 직무교육 실시 못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바로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도 근무하기 전에 커피 타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그다음에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때에는 중개보조원도 다시 직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아는데 또 받으러 가면 너무 가혹하잖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교육 내용에 이제 이번에 기업반 여기는 직업률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다 무슨 법률 지시 법제도 변경이 나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니까 직업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리 정말 윤리만 알면 대기입니다. 나는 그냥 인사만 잘하면 돼. 그리고 청소만 잘하면 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보실까요? 여기다 정말 12이 나오고 28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얼마 이상?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내. 우리 수업 시간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 자, 이하로 이제 이내에서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근무 못해.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지침. 자, 시도지사가 잘못하네. 국장이 얘기입니다. 국장이 지침 마련해서 제대로 해봐라. 시도지사야.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다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이런 말이 안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런 세 가지 교육 잘못하네. 근데 전국 나오죠. 그러니까 여긴 전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기 국장이야.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돼.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되거니 어느 시가 할 거요? 어느 구청장이 할 거요? 이럴 겁니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게임다. 실무교육 다 똑같이 만들어봐 게임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저 끝에 있네요. 전국적인 균형 유지. 목적이 그렇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앞쪽에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장난할 수 있다 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우리 시험 문제 뭐 네 번 좀 있었습니다. 자, 지침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기입니다. 뭐 안 들어간다. 자, 수강료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교육의 목적, 교육 대상. 이렇게 자꾸 들쑥 날쑥 해. 그 다음에 교육 과목, 그 다음에 교육의 시간. 시간을 왜 똑같이 잘 안 맞추니 그입니다. 맞춰봐라 그입니다. 강사의 자격. 아까 보셨던 뭐 3년 이내, 2년 이내 이런 것들입니다. 수강료. 수강료도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거니까 14만 원 똑같이 받든지 8만 원 똑같이 받든지 그러지. 자꾸 싸게 비싸게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신청도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을 바로 지침으로 마련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함이 안 된다. 포함되는데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없는데 막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이미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내 다 나오네요. 사고 예방하려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이런 거 보니까 누가 못하네. 이러면 X입니다. 다 해요. 뒤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등. 그런 거 보니까 또 다 나오네. 아까 중개보존도 여기는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사고 예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제목도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꼭 비용을 다 지원해준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반반 부담할까?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하여튼 국가 세 사람 다 등장해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꼭 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거 아까 3번까지는 필수. 근데 여기는 안 해도 괜찮아.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한 곳은 아마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소식이 안 들려요. 게입니다. 막 이런 교육이 막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국장도 시도지사도 등록관청도 뭐 해봤어야 알지 이럴 겁니다. 그다음 아래 이제 예방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비용은 아래하고 같고 뭐 여기는 뭐 시설이나 장소 자료 개발 그다음에 뭐 연구에 필요한 비용 실시에 필요한 강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네 개 정도는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려줘. 받고 싶으면 원래 이럴 겁니다. 근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국장도 고민할 거고 우리 저거 가마러 하면서 서로 열심히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 2개월 전 그러면 안 됩니다. 7일 그래도 안 되고요. 열흘.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 등록관청까지 해서 거래사고, 뭐 아까 이제 거래지서 예방. 쭉 보시고 이제 실시할 경우에 세 번째 줄 한번 알아볼까요? 교육일 며칠 전까지라고요? 열흘 전까지 이렇게 열흘 전 아까 2개월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열흘 전까지 교육 일시 등을 공고하거나 여기는 아예 뭐 무조건 공고하거나 통보하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합니다. 뭐 통지를 뭐 반드시 한다. 그게 아니라 공고하면 안 할 수도 있어.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둘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라. 정말 해볼까 말까 국장도 우리도 저거 가서 받아마러 하면서 고민 좀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이다. 하여튼 여기서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92페이지도 이제 꼭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뭐 교육은 안 받으면 큰일 나니까 여기는 안 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92페이지 이제 교육. 자, 우리 교육도 이제 한 문제로 꼭, 지금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로 교육.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부터, 실무교육 누가 받나, 누가 실시하나,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실무교육. 자, 두 번째가 이제 이 두 개를 먼저 한번 간단히 보면 연수교육. 실무교육 받고 나서 연수교육 받아입니다. 요놈 500만 원이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자, 첫 번째는 누가 실시할까요? 여기입니다. 첫 번째 실시권자 보실까요? 실시. 국장 나오나? 아닙니다. 자, 먼저 누가 해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입니다. 자, 아주 유상한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일단 도지사한테 맡겨봐. 이럴 겁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시험장 갔더니 막 국장 나오고, 입니다. 나는 일도 바쁜데 국장이 하니 국토교통부에다 물어봐라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요 사람도 실무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법에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해라. 라고 시도지사 한 분한테 맡겨놨다는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이제 교육을 받을 대상, 누가 받아오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신청하는 대표자. 아까 이제 등록신청하는 우리 대표자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대표자 옆에는 임원이나, 그 다음에 사원도, 근데 요 임원사원 전원입니다. 임원사원 전원이지, 여기다 무슨 3분의 1 그러면 X입니다. 전원이 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한다. 그게 또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도 받아. 너도 사고 칠 거잖아. 실무 안 해봤으니까 실무 교육부터 받고 와. 이럴 겁니다. 이게 출발도 못 합니다. 근무도 못 해.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내용. 좀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내용하고 시간은 그 다음 네 번째 그냥 시간은 그냥 무조건 내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보는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실무교육은 자 먼저 개론 빼놓으면 정말 다 뭐라고요? 법 이제 법률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률 지식, 법률식. 그다음에 법률 지식이나 그다음에 중개나 경영 무슨 이제 실무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자, 실무.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직업 윤리, 윤리 등 이런 걸 바로 이제 내용으로 하는데 바로 시간이 꽤나 많아 보입니다. 얼마입니까? 12 그러면 안 되고 3시간, 4시간 그래도 안 되고 28, 28시간 이상입니다. 자, 최소한 28시간 이상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32. 시간 그리고 이내 자 이하라고도 괜찮고 이제 시간 이내로 제일 빡센 교육을 실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받으러 아예 가야지. 여기는 뭐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받고 와. 그리고 등록 신청하고 싶으면 받고 와 그입니다. 그리고 소속으로 근무하고 싶어 통보 안 할 거니까 받고 오라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지에 찾아서 가야 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연수교육 보시가 연수교육 뭐 이 사람하고 아예 그냥 똑같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연수교육이다 무슨 법률 지식 그러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하나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 그죠? 법이나 2년마다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됩니다. 법이나 제도의 그다음에 변경 법이나 제도의 변경 사항이니까 2년 동안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변경 사항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연수교육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틀 동안. 교훈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28이라고 하려나? 아닙니다. 그럼 이제 12, 12, 12였습니다. 12시간 이상에서 이제 그리고 얼마라고요? 16, 자, 16, 28에 16개입니다. 요거 4일 반, 이틀개입니다. 계속 이로 끝나 16시간 그리고 이내로 자 이내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말 통보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받으라고요? 2년마다 됩니다. 2년마다 이수를 해야 되고 몇 개월 전에 통보한다고요? 자, 2개월 계속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2개월 전에 이렇게 2개월 전에 그리고 통보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또 치사하게 공고하거나 그랬습니다. 뭐 아니면 공고한 후 공고한 후 공고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공고하냐고 합니다. 니네 둘이 와 이럴 거니까 우편물이 올 거라고요. 알려줄 거니까 뭐 어디 보라고 안 했어 그입니다. 하자 뭐 문제 같지도 않는 걸 얘가 그냥 골탕 먹이고 쓰러뜨리는데 아주 재미 붙였습니다. 공고 얘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고한 후에 통보한다. 왜 틀렸게 다음 주에 틀린 거 찾아봐라. 그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공고 없어 그입니다. 공고 없어. 좀 더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 가보면 거기 나와 교실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커피 타는 교육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직무 교육인데 요 직무 교육 자 직무 교육 뭐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그럼 아주 황당한 소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직무 교육은 등록관청 실시한다 못한다 정말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한다.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시도지사는 실시할 수 있고 됩니다. 시도지사.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이 한 번도 못 끼었습니다. 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등록관청도 한번 끼어주고 가장 간단하고 허접한 교육이니까 너도 해봐봐 이럴 겁니다. 도지사가 그냥 네가 해볼래 이럴 겁니다. 그리고 누가 받는다고요? 중개 보조원. 이렇게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하고 같이 여기도 손잡고 둘이 항상 연수교육 받으러 둘이 가서 욕을 하고 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보조원만 여기는 이제 중개 보조원 커피 타는 애 요 사람만 봐도 직무교육 받아. 뭐 여기는 소속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이 무슨 직무여 그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타니 사장님하고 똑같은 일을 할 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3시간 4시간이니까 직업 윤리 뭐 등선화도 그냥 윤리밖에 없습니다. 등해서 윤리 하나. 그 다음에 시간 조심할까. 여기다 뭐 12이네 28이네 큰일 납니다. 얘는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끝나.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3시간. 그렇죠. 아 이제 그만 주무시고 얼른 가세요 라고 할 겁니다. 3시간 이상에서 그러면 얼마라고요? 4시간. 잠깐 정말 졸다가 보면 오전에 끝납니다.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지. 여기는 밥 먹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밥 먹고 가버리면 또 받아야 됩니다. 수료증도 안 줘버립니다. 이내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통보할까 안 할까요? 안 해. 네가 가서 받고 와. 됩니다. 받고 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료 신고 후 그 다음에 1년 이내면 안 받아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 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폐업을했다가 다시 등록 신청 1년 이내면 괜찮고 1년이 안 되면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네 번째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먼저 여기다 거래사고 그다음에 예방 우리 이제 프린트물에 혹시 이제 우리 책에도 또 다시 나오니까 예방 교육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사고를 예방하려고 국가 다 나와. 누구 실시 못한다고 오래 읽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장관도 다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긴 다 모이십니다. 누구요? 시도지사도 모이시고 그러니까 누가 실시 못한다고 오래 읽습니다. 세 번째 우리 등록관청까지도 정말 아예 그냥 국가가 다 등장했네. 이렇게 다 등장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보니까요 소속이자 이건 중개 보조인의 건 손잡고 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 쓰기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등 자, 등에 놨으면 꼭 쓰기 귀찮으면 등 그럽니다. 그밖에 기타 막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거래사고 오게입니다. 거래 사고 그다음에 예방교육 예방교육 사고는 중개보전이 가장 많이 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받아오게입니다. 막 열받은 뭐 커피에다 침도 뱉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거래사고 예방 막 음주운전하면서 손님 모시고 가고 오게입니다. 가다가 막 저기 논두렁도 빠지고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뭐 시간 같은 거 따로 이제 아예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대체 얼마만에 어떻게 얼마 동안 할 건지 오전만 할 건지 오후까지도 할 건지 오전에 아마 간단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내내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통보는 한가요 안 한가요? 통보 해요 해요 됩니다. 며칠 전이라 이게 또 2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열흘 여기 이제 실시할까 말까 열심히 고민하실 거고 그 교육 가서 받을까 말어 해갖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주 서로 열심히 생각이 생겼습니다. 10일 전까지 이렇게 10일 전까지 그리고 보라고 공고를 하거나 공고하거나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통보 뭐 통지도 괜찮고 통보 둘 중에서 하나 할 거니까 오세요 보세요 이럴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고가 나오니까 저기 이제 뭐 연수에다가 공고한 후에 이런 소리 했었는데 거기 통보만 해. 여기는 보라고 자, 통지 안 하고 그냥 보고 싶으면 사람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 해도 되니까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교육의 지침 게임입니다. 지침. 자, 지침은 누가 마련하나 게임입니다. 이거죠 국장.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적이 이제 전국적인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다음에 균형 유지. 전국적인 균형을 서울하고 저기 제주도하고 달러 그럼 이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시간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국장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제 1인자인데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요.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매년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그 다음에 이런 목적이나 내용 같은 것도 우리 시험 문제 오래 정도 되면 이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법제도 변경, 그 다음에 법률 유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개만 헷갈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리가 이제 9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연수교유, 그 다음에 직무교유. 그리고 중개하고 경매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두 개 뭐 비교해서 내본 적은 없어도 그래도 한번 차이를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여기 제목처럼 정말 거래사하고 예방교유. 예방교육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도지사가 네, 자, 직무교육을 자, 중개보전을 받는 거니까 누구도 등장했다?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 꼭 동그라미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 등록관청이 들어가 직무교육을 3시간, 4시간이니까 그리고 자, 중개관한 실무교육 시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매관에서는 지방법원장 그러면 안 되고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주는 기관 뭐 협회가 될 건데 거기 가서 받으라 그럴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 뭐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주 예전에는 나왔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래사고 예방 다 하려고 국가 다 등장했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누가 예방교육 못한다. 그러면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상자 보실까요? 연수교육 욕하는 사람 두 명 개업하고 소속하고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중개 한번 써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개보조. 그다음에 자 실무교육, 자 등록할 자금 대표자, 등록 신청할 때 바로 대표자 소호소. 법인에서는 임원사원 다 책임자도 받아라. 그리고 이제 경매는 자 조심할게 임원사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만 소속 아예 없습니다. 요거는 거의 안 내봤는데 대표자만 받아. 자 경매는 대표자밖에 법원 출석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다 등장했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누가 안 오니? 그럴 겁니다. 다 와. 중개보존도 들어가겠습니다. 걔가 사고는 제일 많이 쳐. 그러셔야 됩니다. 내용. 한 번도 안 내봤다는 내용. 먼저 연수니까 2년마다 엄청 바뀌어. 변경. 저는 변경이 좀 이상한 게 떨어졌는데 법제도의 변경. 마무리 그냥 두 개는 놔두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윤리. 직업 윤리 하나. 그 다음에, 자, 중개는, 뭐, 법률이지. 법률. 그죠?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요. 사고 치기 전에 실무교육 법 한번 다시 배우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경매는 이제 뭐, 직업률이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실무. 자, 이런 거 아예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말 그대로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이제, 자, 기타 쪽에 한번 시간 보실까요? 맨날 내봤다 무조건 내보는 시간. 우리 이제 연수교육은 이틀, 28에 16. 하루는 4시간 빼줄게, 12에서 16. 우리 얼마 전에 통보한다고요? 2개월. 다 그냥 이렇고 납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2년마다. 그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축하 선물 날리니까 존말 때 받으러 와. 500만원자의 과태료. 이거 10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 중에서 100만원 아닌 거 찾아봐야 할 때 정답이었습니다. 500. 잘 계시면 500이 날아옵니다. 500. 아주 대형 축하 선물 날릴 거니까 이틀 동안 와라. 그 다음 이제 직무교육 보실까요?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 3시간에서 그 다음에 4시간. 통보 X. 통보 안 한다는 겁니다. 받으러 와. 안 그러면 근무 못해. 커피 못해. 청소 못해. 운전 못해.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중개교육 보실까요? 사실 빡센 교육 4일. 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빡세게 8시간씩. 4, 8에 30일. 하루만 4시간 빼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 뭐 직무가 될 건, 그 다음에 여기 실무가 될 건, 폐업이나, 그 다음 고용관계 종료 후,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년 이내에, 이내면은 안 받아도 된다. 다 아니까. 대신에 365일 경과하자마자 다시 받아. 1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안 그럼 돈만 깨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습니다. 32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얼마라고요? 44.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쳤습니다. 교육받다가 아주 죽었다. 그래서 이제 44. 요게 토요일까지 생각한 겁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금요일까지 5, 8에 40. 여기다가 토요일은 반공 이래갖고 4시간까지입니다. 그렇게 아예 하라고 해도 안 하긴 하는데, 하여튼에 최대로 많이 하면은 44까지도 44개입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이즈, 4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꿈의 사이즈라고 하는데 44 사이즈라고 합니다. 뭐 본인이 그냥 막 시험 때문에 내가 그냥 사사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시험 끝나면 원상복귀한대요. 여기입니다. 뭐 늘어났다고요. 막 검표를 막 늘어났다고 하는데 볼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받을 거면은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볼까요? 서로 고민하게 생겼네. 저거 해마로 돈 들어가. 저거 받으마로 시간 깨져. 이러니까 정말 서로 고민합니다. 교육을 얼마 전까지라고요? 열흘.
그리고 저 그때 이제 공고하거나 여기 공고가 나오긴 나옵니다. 하거나 하고가 아닙니다. 보라고 공고하면은 옆에 통지 안 해도 돼. 뭐 두 개도 다 문제는 없겠지만 공고하거나 뭐 한다고요? 통지.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지금 아주 고민하다가 여기도 선택하네. 저 공고할까 통보할까 여기도 고민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 꼭 기억하시면 정말 연수교육에다가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왜 틀렸느냐 그거 내 스스로 다 쓰러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심한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못 들었어서 안달입니다. 우리 아주 악착같이 붙을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형벌. 우리 형벌까지 이제 3학년 요것만 볼 건데 1학년까지 볼 건데 우리 시험 문제 꼭 나올 정도니까 잘 보시고요. 하다 형벌도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3년 이하 징역이 저기 막 6번부터 옛날에 때 다 5개였는데 이제는 6, 7, 8 연엄이 3년으로 들어오면서 많아졌다. 거의 개수가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옛날은 5대 막 11이었는데 지금은 8대 11로 약간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반은 그대로 11개인데 3학년만 늘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보실까요? 아까 포상금에서 1번, 2번 나란히 무거운 하면서 둘입니다. 등록을 안 했다.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먼저 1번. 1년이 아닌 것은 할 때 여기 꼭 3학년이 하나 들어옵니다. 금쟁이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저 6번, 7번, 8번 이제 새로 들어왔다. 그입니다.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자 무등록. 그러다 그냥 무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3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우리 정량줄에 최근 거짓할 때 무조건 등록 취소했죠. 분이 안 풀리니까 3학년 3발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3년 동안 교도소 보낼 거입니다. 중학교를 마칠 거요. 고등학교 마칠 거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증서 투기 조장한다고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요 증서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자 문장이나 통으로 암기하시면 엄청 어려워. 증서입니다.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직접 거래 쌍방들이 손이 핀다고 요 놈이 정말 아주 안 커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요 놈이 아주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학년이요. 자 먼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판다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3년이요 3년 그리고 이제 옆에 볼까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을 때 하다 직접 거래 쌍방들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나란히 할세하고 그냥 투기 두 개 나란히 등장했네. 자, 다섯 번째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자, 옆에 이제 97페이지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여기는 전매 제한된, 되지 않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전매 제한된 게입니다.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자,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듯, 뭘 조장한다고요? 투기. 정말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입니다. 투기를 조장하게 되면 3학년, 전매 차익이 없어도 3학년이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개업 공인주사 등기입니다. 막 금액을 막 심하게 막 올려놓고 이런 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일곱 번째 뭐 니네가 조폭이냐 단체를 막 구성해서 그입니다. 자, 구성해서 단체 구성 외에 개업공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일반인들. 업무를 방해하는 영업방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누구? 일반인.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3학년 가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자꾸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개가 나란히 나오고 그러니까 요놈이 3학년이다. 지금 6번, 7번, 8번 요놈이 3학년이다. 아마 올해는 요거 1학년이다.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먼저 첫 번째는 양도. 아까 양도 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 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딱 요까지 다 끝내놓고 요것도 1학년 맞니?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름 써봐라. 요 소리가 이제 여기는 자격증 대여인데 맞아요. 1학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 한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인사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사람, 아까 포상금에서도 나란히 나왔던 사람입니다. 주고받은 사람 똑같이 1학년 1반에 둘 다 교도소 보내. 그 다음 이제 2번에 이제 유사가 나올 거고 이제 6번에도 유사가 나올 건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 뉴스 대표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기도 얼마라고요? 1학년 그럼 3학년 아니다 게임다 포상금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요 3개가 사무소인데 나란히 3개 중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거나 우리 정량률의 소등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소된 자 정말 정량률에서 불 것 따는 소5등 거기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소 이렇게 들어가면 1학년 1반 그리고 2개 이상의 6사 2개에서 나왔을 겁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정말 3번 4번 5번 요 3개가 사무소 3글자 3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개업처럼 문제가 된다면 소속도 대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개업공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에게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저기 막 벼룩시장 등에다가 중개업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막 내놔요.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그러니까 이 상호가 이제 등록증에 있으니까 얘는 등록증. 저기 1번은 자격증. 증만 달러기입니다. 똑같대요. 1학년 일반입니다. 자,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하자 1번하고 8번에는 앞에만 양도를 빼버리고 앞에만 갖고도 1학년 맞냐?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앉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바로 양수되어 받은 사람 앞에는 준 사람 뒤에는 받은 사람 둘 다 1번이 됐건 8번이 됐건 양도되어는 둘 다 교도소 나란히 1학년 1반이다. 그입니다. 아홉 번째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정보를 정비할 때 정의입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정비할 때 바로 정.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제 비밀, 비밀 누설, 누설 앉아. 그러면서 이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처벌 못한다는 반사 불벌죄. 그 다음에 열한 번째가 이제 금쟁이. 매매 알면 초과판다 해서 이제 바로 개업공사 매매 알면 초과판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3학년하고 요것도 이제 꼭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보고 한번 정리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96페이지 이제 형벌 요 형벌은 정말 징역이나 벌금이니까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전과자 돼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300만 원 이상 되면 등록주사가 반드시 되고요. 거기다가 집행유예 포함시켜서 징역 받으면 아예 자격증 취소됩니다. 정말 이 정도가 되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3학년 3반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3학년 3반이다. 이제는 아까 보셨던 6번, 7번, 8번까지 생겨서 이제 8개 됐다. 작년까지만 딱 해서 5개였습니다. 8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서를 무장이 심하게 안 바꾸니까 증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자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 국가가 제시하는 투기를 하면은 뭐 한다고요? 무거운 이렇게 이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무거운 형벌 무거운 형벌 받을 건데 나머지 이제 또 금쟁이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런 수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단체를 부당 단체입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 이제 업무 방해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는 거 여기도 이제 요놈이 나란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3학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이제 문장은 안 바꿔요. 여기다 증서 나왔네. 그럼 요놈이 1학년이라 3학년이네. 요놈 이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요놈이었었고요. 한 두 번째 정도는 요놈도 꽤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진 게 또 있으니까 요놈 이제 올해 나올 건데 그리고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중개를 하거나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그리고 직접 거래나 쌍방 대리 내가 살게 그 다음에 매도 매수인에게 대리권 다 수여받아갖고 쌍방을 다 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손해를 입히니까 3학년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년이야 징역을 가합니다. 하자 국가는 아주 기겁을 하는 게 사고 치면 안 돼 손해 입히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
그다음 이제 앞에 이제 탈세. 탈세는 투기를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막 투기 때려잡겠다고 이거다 이제 국민도 때려잡게 생겼잖아요. 투기를 조작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지 행위다. 이런 문장도 정말 두 번째로 많이 나와봤던 겁니다. 요거, 요거에 이제 두 개가 우리 시험 문제 금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제일 많이 나왔어, 겁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아까 무거운지를 포상금 봤잖아요. 무등록으로 중급한 자 포상금에 50만 원에서도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거지. 거지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신 분, 겁니다. 아예 등록 안 하신 분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도 신고한 포상금 나올 건데 3학년 3반이요. 그런 식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당한,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 다음 이제 시세에 정말 영향을 주거나, 문장 안 틀게 할 거니까, 천부당, 만부당, 이렇게 부당, 그럼 이제 3학년 3반으로 날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단체, 단체를 이제 구성하여, 그 다음 이제 자, 그래도 우리 개업권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요게 이제 무슨 정말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단체를 구성하냐, 3학년 3반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업무를 방해. 자, 개업 공인주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일반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오래 그렇게 안 내겠지만,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의 금쟁이가 아닌 걸 찾아봐, 요거, 업무 방해. 요거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일반인이 막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일반인이 하는 게 바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막 뭐 제한하거나 차별하거나 뭐 유도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행위가 바로 이제 여기는 일반인도 3학년 3반 심할 정도로 막 우리 업무를 막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막 따돌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학년 일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요거에 뭐 작년도 딱 11개인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11개입니다. 요 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사. 요건 뭐 간단합니다. 올해도 아마 무조건 1학년 나올 건데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그러면 요 놈보다도 여기 걸 잘 찾아보세요. 입니다. 1학년하고 3학년 완전 달라. 유사하게, 유사 사무소입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뭐에다가 정비에다가 요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되고 팔아먹으려고 정비에다가 양도. 아까 1번, 8번 있었잖아요. 양도하는 것은 두 개. 자, 검증이. 금쟁이가 네 개가 남았습니다. 자, 금쟁 행위를 뭐 하는 거다? 표시한다. 자, 금쟁이 표시. 아까 표시 광고 위반.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간단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개업.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데, 개업 공인주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막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사무소가 이제 먼저 첫 번째 아까 자 소등 이중 소소. 자 이중으로 소속을 하거나 그다음 이중 등록. 우리 정량률에 소등이 나란히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정량률 썼던 거입니다. 육사 2개 썼던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정말 사무소 나올 건데 사무소를 둔 자. 너기도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임시입니다. 자, 겸임할 때 나왔을 건데 임시 중개 시설물을 자, 여기 이제 상대적에서 나올 건데 시설물을 다시 뭐 시설물이 사무소입니다. 시설물을 설치 그러니까 설치한 자도 여기도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 그다음에 정보 공개 위반아 우리 거리 뭐 사업자들 많이 해봤습니다. 정보 공개 위반 정보 공개 위반아 이렇게 위반한 사업자입니다. 위반했던 사업자인데 자 먼저 사업자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막 혼란을 초래하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뭐 작년도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안 돼. 여기입니다. 차별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해서 우리 개업공사를 혼란을 막 빠뜨리는 사람 혼란을 초래한 사람 거리 정보 사업자 1년이나 징역이요. 비밀 동네방네 떠들어 대봐라. 하여튼 비밀 준수 위반 비밀은 무덤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 준수 위반 개업하고 소소 자 중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의사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우리 시험 문제 한 24회 된가 반의사 불벌죄 뭐요 비밀 준수입니다. 아, 불벌죄 이제 매도 매수인 쪽에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반대를 하면 국가도 불벌 벌을 할 수 없는 죄가 요거 딱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매도 매수인은 충격 안 받아 괜찮아 이러니까. 아예 그냥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양도 대원대 이제 등록증하고 뭐요? 자격증 등록증하고
자격증인데 성명상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명을 사용하겠다. 요즘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을 때 아까 무거움은 양도하면서 봤을 때 포상금에서 나왔던 요놈들 여기도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그다음에 우리 금증이가 첫 번째 매매하면 초과판단입니다.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을 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 일용 들어갔을 때. 세 번째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네 번째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쳤을 때. 매매하면 초과판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네 개입니다. 이제 표시광고 위반인데 표시광고 위반. 먼저 개업공사 아닌 자가 바로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 한 자라고 해서 이제 개업이 아닌데 우리 개업이 아닌 사람일게 개업이 아닌 자가 그다음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내 집을 팔라고는 괜찮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기 위해 광고합니다. 하기 위해 그다음에 표시광고. 광고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표시 광고 하면은 이렇게 한 자 개업도 아닌데 막 중개하기 위해서 자 표시 광고 하게 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좀 걸리는 거 정 뭐더라 해서 이제 걸리면 요놈. 그다음에 또 표시는 뭐요 이런 것들 이제 걸릴 겁니다. 우리 검증이 뭐 맨날 나오니까 매매 알면 초과판다 이렇게 네 개 외에는. 금쟁이가 막 늘어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막 여섯 개로 늘어났으니까 금쟁이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1학년 일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질서본 아주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아마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많이 나오고 또 까탈스러워하니까 한 네 개는 최소한 나오니까 다음 주 그다음에 실무도 약간 좀 가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